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단위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주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계획에 따라 꼼꼼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93만의 성남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수근 집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윤수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뜻이고 3,300여 저의 문직자들도 하늘이 뒤쫑나도 손을 튼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성 7기 성남시장을 취임해서 3년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방침 아래 열심히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136개의 공약 사업 중 97개의 사업을 완료했고 추진률은 94%에 달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 편성 주의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꼼꼼하게 시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3,3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김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1,500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남영석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의를 요구하는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있기까지 하는 파란색 노인보호 표지판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는 시민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닥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포장되어 시속 30km 이내로 달려야 하는 미시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 많은데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다 보니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하여 옳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실버존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12조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의하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을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참호원, 오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버존으로 통하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5% 수준으로 전국 총 670개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성남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157개소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17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교통안전사고 사회적 각자 보호창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많이 해왔는데 올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시설 확대에 발맞춰 추가적 지정이 필요합니다.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걸림돌되었던 자동차 속도는 3050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민원도 줄었지만 미시법 제정 등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교통공단 발표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사고로 줄고 있지만 고령층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행자 사망자 중 57.5%가 65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 장기요양시설, 노인복지기관 등 6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없습니다. 보행권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성남시는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의 보행권은 더욱 중요하고 빠르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시 18시에서 20시까지 사망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말 많고 사고 많은 2021년도 한 달과 꽤 많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손자에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다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입니다. 우리나라 5060이 노동시장에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남성 51.4세, 여성 47.6세입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소위 낀 세대인 5060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어 노년기 빈곤율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성남시 5060은 2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060.4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성남시 5060 세대 특성을 분석하고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남시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5060 세대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성남시 5060 세대를 위한 전용 학습반을 설치해야 한다. 신중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중년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 산, 학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신중년의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먼저 권역별 요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중년 대상의 평생학습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신중년들의 접근성 강화와 원스톱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남시는 수정구 중원구라는 원도심과 1기, 2기 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이다 보니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된 지역차가 있었고 조사 참여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근로자 40%, 전업주부 비율이 25% 정도였는데 근로자는 원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의뢰 및 판교 신도시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분당구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설문 참여자 과반은 중위소득 이상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을 보면 참여자의 60% 정도가 분당 거주자이고 80% 이상이 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고학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의 주된 목적은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 자격취득이나 재취업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적인 성취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원봉사나 시민활동 등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중원구의 경우 자격취득이나 재취업이 더 주된 목적이어서 평생교육 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비참여의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재의 40%였으며 다음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교육 불필요 등이었습니다. 평생교육 정보의 부재나 평생교육 불필요라는 응답은 그간 신중년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수요자의 욕구나 특성, 시대상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평생교육 내용은 직업능력 교육으로 취창업 준비, 자격 인증 및 직무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분야를 물은 결과 자격 취득 및 재취업 분야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교육에 기대하는 방향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은 시대 변화에 비춰지지 않도록 새롭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또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신중년 인생의 제2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학습의 전달 방식으로는 활동 중심인 현장학습 체험형을 가장 선호하였고 중원부와 판교 신도시에서 특히 체험형을 선호하였습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동아리 단체활동과 신중년 세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확대였습니다. 전용 평생학습관과 같은 특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8%였으며 특히 수정부에서는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동아리 단체활동과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또한 생애 전환 및 전문 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초기 입문자들을 위한 접수 상담부터 직업 및 생애 전환 관련 전문 상담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욕구, 특히 직업적 욕구와 일자리 연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평생교육기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산학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익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명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합동 방식으로 개발한 위례대장지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정자동가스공사, 성호시장 개발사업 등에 관한 왜곡과 추측성이 난무하는 기사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행정 전반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노력을 증폭시킴으로써 성남시민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부끄러울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더불어민주당 단사로서 성남시민들께 과거 개발 사업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불거진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의 야당 시의원들이 아직 검경이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을 마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몸통일 것처럼 호도하고 추천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야당 시의원들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성남시 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민과 국민들께 석고대리하고 의원직을 전원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례 없는 국민의힘 야당 시의원들은 30여 명의 야권 중심 인사로 구성된 성남시 개발비리 시민합동 조사단을 꾸려 검경의 역할까지 하겠다고 지난 4일 발제시까지 가졌습니다. 이왕 조사단이 꾸려졌다고 하니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상식을 초월하는 퇴직금 약 55억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 아린이부터 철저히 조사해 성남 시민과 국민들을 꼭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당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훔친내기 위한 악의적인 정책 꼼수를 이제 그만두고 민생을 돌봐주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민생은 직전이고 물타기식 대선 관여를 하는 것은 성남 시민을 얻고 가는 성남시의 야당의 진정한 모습이지 대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각종 관련 의혹과 위법사항에 대한 진실 규명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몫이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의결과 입법,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발과 지역 전체의 공공이익을 다르게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이해를 돕고 대장동 입주민들의 권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속히 정상적인 시정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남시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에 있는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성남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추진해왔던 각종 민간 합동 개발 사업들은 엄격한 잣대 아래 진행되었으며 성남시의 3,300여 명의 공직자들을 믿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의원들은 2021년, 2022년 예산안과 행정사업감사 등 민원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성남시의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의 적극 행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문수미 시장님과 3,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릉 직실에 단용을 감당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민창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은경입니다. 2022년 내년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성남시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급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자료 요구가 휘파치고 있고 반대 공무원들의 수사기관에 수시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계시는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가 더 많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비난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당시 의회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영 개발의 그간의 기자 성남시는 민관 개발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성남시 집행부는 5,500억의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식품연구원 개발의 경우 당시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에 연구원 문제를 민간 개발업자와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성이 요원하자 식품연구원이 24차례나 성남시에 협조 공원을 보냈고 박근혜 정부 시기 국토교통부까지 동원해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가 직접 도시 매각과 도시계획 변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은 잔여 부지 호텔 개발 과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책임지지 못할 내용을 언론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자 지역적인 정보로 정보에 근거한 확증 편향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앞서 언급된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야당과 국회로부터 수많은 자료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거나 안 하겠다고 손 놓았으면 이런 공격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공격의 민원을 처리하고 성남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쟁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성남시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 결정의 과정을 무시하고 정치 공세를 일삼는 집단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남시 행정과 개발 사업의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정치적 주가를 올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일부 정치인들은 정쟁과 개인 홍보거리로 성남시 행정을 소개하고 싶겠지만 사안 이면에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의지를 이렇게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일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재 각 정당은 집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시민께 내어 보여야 하는 것은 저급한 홍보가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수권 능력입니다. 성남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성남시의 적극 행정을 폄훼하고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시도는 반칙이자 무임승차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대안과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고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예산과 사업으로 성남시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 바로 정치권에 요구되는 소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성남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쏟은 땀과 노력을 격려해 주십시오. 집행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의정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남시 공직자들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성남시의 미래 20년을 내다보며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는 멈춰서선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